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재표결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내부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선고 이후 김 여사 특검법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출근 시간대에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